자, 그러면 오늘 이 드디어 저 블루베리 맛을 마셔보게 되겠어요. 석류 맛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몽에 이슬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죠. 그러면 이 정도. 이런 거 한번 해주던데. 손이 미끄럽네요. 어우, 겉냄새가 블루베리. 술 냄새, 소주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수나리는 진짜 막 유자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어요. 면이 익을 때까지 아마 이한잔 마시고 좀 얘기 좀 하면 아마 면이 익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첫 잔, 짠 할게요. 첫 잔은 원샷을 하길래. 되게 잘 넘어가네요. 여기 보면, 순하게 달콤하게. 술이 되게 달어. 술이 되게 달아가지고, 되게 그냥 목에 잘 걸쳐요. 원래 소주면 그 목에 넘어가는 맛이 약간 독하게 탁그 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학에서 만들고 그 뭐냐? 창원에서 제조했는데, 오, 13.5도예요, 이게. 13.5도로면, 이게 수나리보다 더 순하거든요? 13.5도 소주는, 13.5도가 소주인가? 제가, 중국 청도 맥주가 한 조금 독한 맥주거든요. 한 10도 정도 됐었나? 대부분의 맥주는 한 5도 정도고. 그냥 모르겠어. 한 소주를 넘길 때 느낌보다는 그냥 이거 약간 블루베리 음료? 그런 느낌 있어요. 나중에 석류 맛도 진짜 마셔봐야 되겠어요. 13.5도 되게 순하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조금 속에서 느낌은 없어요. 아, 궁금한 거요? 어떤 거 있으세요? 아까 제가 한국사 능력시험 해설 방송을 좀 조금 이제 약간 빠르게 스피디하게 마무리 했었거든요. 그래도 50문제는 다 해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방송 프로그램이 지금 한번 렉이 걸렸어요. 그래서 리방을 했고요. 무알콜 맥주를 마셨는데 그게 음수 단속 중에 음주 측정기에 걸리나요? 무알콜 맥주는요. 일단 알코올 도수는 0이에요. 알코올 도수는 0이고,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는 없어요, 무알코올 맥주는. 근데 아무래도 맥주잖아요. 그래서 맥주 맛은
나요. 술 맛은 안 나는데 맥주 맛은 나. 그래가지고 이 무알콜 맥주지만 약간 맥주 그 탄산이 있잖아요. 보리 탄산. 그 맛까지는 나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술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취하지 마라. 맥단은 아마 단속에 나온 걸일 거예요. 무알콜 맥주는 아마 그만 19세 미만이더라도 살수 있을 거예요. 한두 번째 잔까지 마시면 이제 안주 면이 익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소주 넘기는 맛이 그냥 별로 느낌이 없어. 섞어봐야지 안주를. 제가 술 먹방 할때 가끔 이제 맥주 먹을 때는 과자를 먹는데 소주 먹방을 할 때는 이제 안주를 그 라면을 써요. 라면을 쓰는데 주로 좀 얼큰한 라면을 시키거든요. 해장용으로. 근데 모르겠어. 아, 소주보다 면이 더 맛있어 보여요? 뭐 보면 아니죠. 면을 섞어주고 안주니까 한 가닥 먹어야 되겠죠? 짜잔, 공화춘 짬뽕이고요. 아, 뜨거워. 국물도 한잔 마셔줘야 되겠어. 아, 정말 맛있겠다고. 제가 현역으로 복무할 때요, 이 공화춘이 픽스에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화춘 시리즈는 픽스에서 처음 맛을 봤어요. 아, 울컥하실 것 같죠? 자, 세 번째 장 갈게요. 제가 이게 보통 먹방을 하면요, 먹방은 제가 가급적 남기지 않는 먹방을 하기 때문에 술 먹방을 하면 일단 술을 깠으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주 먹방을 할땐 보통 소주를 한 병만 시켜요. 그래서 한 병까지는 어떻게 마실 수 있겠지. 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주 한병 정도는 뭐그 정도 먹방을 해요. 술은 아마 맥주는 3캔인가 4캔까지는 마셔봤을 거야. 세 번째 잔, 또 갈게요. 이거 너무 잘 넘어가서 큰일인데. 아직까지는 뭐 술이란 느낌이 별로 안 와요. 이게 13.5도라 그런가? 그러니까, 수나리가 15도고, 아마 자몽에이슬이 한,
16도대였나? 자몽이슬이 한그 정도 농도였고요. 요즘 처음처럼 순한 게한 16.8도인가라고 들었어요. 지태님 조심하셔야 돼요. 폭탄 터서. 아니, 저는 소주 한 병까지는 방송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자몽에이슬 그술 먹방에 쓰는 한병딱 마시고 또 토크 좀 재밌게 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 되게 재밌게 토크했었어. 약간 이게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또 그날따라 또 채팅방에 나름 또 호응을 잘해주시는 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토크했어요. 한 새벽 3시, 4시 막 그럴 때. 보통 술 먹방 하면 이렇게 토크가 조금 오래 가거든요. 아, 국물을 아껴야지. 일단 잘하면 밥 말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소주가 너무 빨리 달아가면 안 될까? 채팅방에서 최고 화질로 보는 중이에요. 아, 지금 제가 이게 그 가로 800픽셀, 세로 600픽셀에 그 1500kbps거든요. 1초당 1500kb 전송인데, 아, 지금 화질은 제가 조금 조명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약간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하면, 약간 카메라가 조금 덜 무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불을 켰고요. 이걸 그냥 일로 옮길까? 근데 2000K 방송을 할 때는 조금 약간 버벅거리는 게 조금 심했어요. 특히 화질이 너무 높으면요, 그 모바일로 시청하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질이 너무 높으면 모바일로 시청하는 분들은 특히 와이파이로 시청할 경우는 조금 버벅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 요금으로 신청을 하면 요금 나가잖아요. 저도 막, 그쵸. 모바일로 제가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막 버스나 지하철 타고 집에 갈때 다른 BJ분의 방송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때 데이터가 좀 많이 나가긴 해요. 그렇다고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본다? 그러면 막 중간에 버퍼링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아, 네. 또 새로운 분 어서 오세요. 이게 벌써 네 번째 잔인가? 근데 이게 소주는요,
처음에 시원할 때는 느낌이 잘안 와요. 그러다가 어머, 이제 이모티콘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약간 미지근해지면 소주가 몸에서 좀 반응을 좀 빨리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느낌이 좀막 목이 막 타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소주를 뜨겁게 먹으면. 혼자 라면을 먹다니. 왜요? 라면 먹고 갈래요? 어머. 벌써 요만큼밖에 안. 남은 술도 없는데. 앞으로 좋은 데이는 두병 사야 되겠다. 좋은 데이, 그러니까 13.5도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어. 지금까지도 약간 취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보통 한 다른 소주는 한세 잔이나 네 잔째쯤에 이게 약간 이게 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그냥 약간 알딸딸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느낌이 없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약간 살짝 느낌이 올것 같긴 한데 아직 알딸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이 과일에 좀 되게 막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이 잘안 된대요. 그 화장실에서 일 보면 다 배출된대요. 그래서 그 사실 비타민은 좀 많이 섭취를 해도 그렇게 지장은 없대요. 많이 섭취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이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섭취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과일 소주가 나오게 된 원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비타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치킨은 이렇게 들을 말씀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아, 듣기로는 나쁜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하겠다. 무슨 말씀이시지? 살짝 짐작이 돼가긴 하는데 근데 이거